자, 오늘 좀 시작. 줄여보자. 100부에서 어떻게 해서든. 이건 왜 깔어? 일단 우리의 목표는 100에서 90으로 가는 거야.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만 가자고. 그쵸. 이렇게 앉아. 그건 크죠. 여기. 세 자리에서 두 자리는. 열로 보고? 응. 우리는 앉는 그 스타일이 있어요. 그냥 팍 앉질 않아. 무릎 때문에. 그렇죠. 아빠 무릎 굽혀봐봐. 이거를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하는 건데. 감당이 안 되니 지금? 어떻게? 이 다리를 이렇게 세워봐봐. 오, 빠지네. 오, 무릎 위에 올라간다. 올라간다. 저 혼자서는 못 하실 걸. 엉덩이 땡겨. 오. 엉덩이 땡겨. 오, 오, 여기. 엉덩이 스트레칭 해줘야 돼. 아이고. 저 수민 씨가 운동이 상당히 되겠는데요? 야, 수민 씨 저렇게 해서 40kg 빼신 거 아니에요, 혹시? 저거 하고 한 3시간 더 자더라고. 스트레칭조차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해. 야, 큰일 났다. 관절이 왜 그렇게 쑤시는지 알아, 아빠? 왜 그러지? 안 써서 그래? 아니, 얘가 얼마나 불쌍해. 난 아빠 무릎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. 이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잖아. 얼마나 피곤하겠어. 별 말이 없더라고. 나 살쪘을 때 발목이랑 무릎이랑 허리가 그렇게 아팠다? 야, 근데 그걸 뺀 걸 생각하면 나도 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야. 아니, 내가 한 대로만 하면 돼. 아빠, 이제. 무슨 운동하자고? 스트레칭 하면 됐지. 스트레칭을 왜 했겠어? 유산소를 위해서 관절을 풀어준 거지, 근육과. 이제 유산소 하러 가자고. 그렇죠.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 시작해야죠. 일어나. 오. 건강을 위해서 시작. 운동을 좀 즐거운 표정으로 하시면 안 되나요? 근데 수민 씨 없으면 진짜 운동 안 할 것 같아.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 게 중요해. 너무 가볍게 하는 거 아니야? 아빠 배에다 힘을 주고. 허리를 펴고, 배에다 힘을 딱 주고. 저 기구를 사용하면 과체중인 사람들도 관절의 부담을 덜 받아서 좋은 운동입니다. 행복하게 해야 돼, 행복하게.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. 나 하는 거 보면 너 통쾌하니? 응, 행복해. 난 누구한테 이렇게 구속받고 사는 거 싫어하거든. 수민이 엄마가 없으니까 좋지. 둘이서 여기서 이거 하면 양쪽 스테레오로 이게 들려요. 그러면 다음날 이명이 와. 다 뛰어. 정글아, 정글아. 저버려놔. 아빠는 알아야 돼, 나의 이 열정을. 저는 그게 꿈이거든요. 아빠랑 오래 사는 게 꿈이에요. 영원한 진짜 베프? 남자친구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무조건 저의 목표는, 제 꿈은 이용식 오래 살리기. 하품하시는데요? 이용식 오래 살리기. 아, 하품이 자꾸 나오지. 이건 좋은 게 지루하질 않아. 왜냐면 이 양쪽이 이게 껐덕껐덕 들었고 왔다 갔다 되니까 나도 운동하지만 얘네들도 운동하는구나. 여기 생각하고 왔다가. 너를 저어가자 험한 바닷물결 언덕한 저편에. 나 배고파서 말이야. 그래도 20분을 타셨네요. 신기해요? 네, 신기해요. 더 이상 못하겠어.